067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멀티캠퍼스입니다. 멀티캠퍼스는 삼성 계열 기업 교육 전문 기업,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통합 HR 어디 서비스 제공. 2000년 5월 4일 설립, 2006년 11월 16일 코스닥 시장 주식 상장, 2016년 3월 멀티캠퍼스로 사명 변경. 직무 역량 교육, IT 특화 교육, 외국어 교육 및 평가, 아핍, 지식 서비스, 서리소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및 기업 맞춤형 HR 어디 컨설팅, 콘텐츠 개발, 러닝 플랫폼 등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5월 설립되었으며 이러닝, 집합 교육 등의 기업 교육 서비스, 오픽 등의 외국어 서비스, 지식 서비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사업 부문인 기업 교육 서비스 부문은 HR 어디 BPO, 금융교육 BPO, 러닝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 서비스, HR 어디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2015년 11월 삼성 SDS의 교육 사업 부문을 양수하였으며, 2016년 9월 주 삼성경제연구소의 인력개발원 외국어 생활관 사업 부문을 양수, 삼성그룹의 교육을 전담하여 시행 재무 대시 재택근무 축소 기조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의 금융교육, 외국어 평가, 지식 콘텐츠 등의 오프라인 교육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삼성그룹의 교육을 수주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 축소에 따른 대면 교육 본격화, SW 부문 인력 양성 교육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18일 기준 장마감 멀티캠퍼스의 시가총액은 22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멀티캠퍼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35위입니다. 멀티캠퍼스의 상장 주식수는 592만 6,779주입니다. 멀티캠퍼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멀티캠퍼스의 퍼은 8.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4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1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6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2배, 26,7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2번지억 원, 137억 원, 2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9번지억 원, 99억 원, 206억 원입니다. 멀티캠퍼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3번지 60%이고 유보율은 6,795.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7-0.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7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4-0.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캠퍼스의 2023년 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7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9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멀티캠퍼스의 종가는 37,850원이며 주가가 멀티캠퍼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멀티캠퍼스의 종가는 37,850원이며 주가가 멀티캠퍼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멀티캠퍼스는 거래량 8,34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385주, 키움증권에서 1,035주, 메릴린치에서 90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43주, 현대차증권에서 65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191주, 한국증권에서 2,414주, 홍콩 상하이에서 813주, 키움증권에서 480주, 하이증권에서 2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5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3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멀티캠퍼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